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첫 절을 좀 볼까요? 첫 절. 18절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 나심 그러니까 이렇게 출생하다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이 출생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기원 또 시작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시작의 책을 뭐라 그러죠? 창세기라 그럽니다. 여기 나심이라는 말이 게네시스로 돼 있어요. 창세기를 뭐라 그럽니까?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발음을 제네시스 제네시스 하는데 뭐 그래도 그렇게 틀린 발음은 아닌데 뭐 자동차 이름 같아가지고 원래 그냥 게네시스로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창세기의 구조와 마태복음 1장의 구조를 정비례해서 이해를 돕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창세기 첫 스토리는 이 천지 창조의 대략을 기술했죠. 우리 지난주 첫 시간 17절까지 마태복음 내용이 뭐였습니까? 14대 14대 그만서 지난주 4부 제가 했나요? 아, 이게 참 문제예요. 예. 여러분 그래도 다음 주 올 때는 인터넷 방송이라도 좀 듣고 오시는 게 설교 연속적인 이해에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강의를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꼭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서론 시간이었어요. 마태복음 첫 스토리는 14대 14대 14대로 끊어서 기보를 설명했죠. 그 14라는 숫자는 수치로 풀어보면 다윗이라는 뜻입니다. 다윗. 다윗의 숫자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나심이죠. 그리고 창세기 두 번째 이야기가 뭐죠? 아담의 창조죠. 첫 사람 아담의 창조.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시작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1절을 18절을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죠? 약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약혼의 의미는 우리 동양인들이 이해하는 그런 결혼 전에 간절한 예식을 갖는 그런 약혼이 아니에요. 그 약혼은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결혼 전에 갖는 예식은 사실상 법적인 부부가 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정혼이라고 번역도 했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인은 결혼을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두 번 합니다. 이 결혼식은 첫 번째 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식은 신부집에서 이루어지죠. 제일 중요한 건 서약이 이루어집니다. 준비한 포도주 잔에서 신부와 신랑이 반잔씩 나누어 마시고 남은 포도주병의 포도주를 그 서약서에 떨구어 뜨림으로써 죽음의 문제가 아닌 한 이 혼인은 누구든지 깨지 못한다라는 영원성을 강조하는 예식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신부는 그냥 신부집에 남습니다. 그리고 신랑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갈 때 이런 말 한마디를 남기죠. 1년 후 어느 날 밤 그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살짝은 막연한 약속을 남기고 떠나요. 그러면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뭘 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감독 아래 신부를 데려다가 살 거처를 마련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선생님 어디 가세요?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 처소.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을 이해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켠에 집에 남겨진 신부는 뭘 하느냐? 이제 1년 후 어느 날 밤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자기를 반드시 데리러 나타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수업에 들어가요. 그동안 이 형제 저 형제 나누었던 모든 페북 이야기 찍은 사진 다 찍고 정리하고 SNS 문자 다 삭제하고 말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아, 그 집은 전라도 사람이랬지? 그러면 아, 음식 준비를 좀 단단히 요리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간 헤어지게 돼요. 근데 이 사이에 옵션이 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 한 만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절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마리아에게서 점점점 배가 불러온다는 기절초풍할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근데 성경 기자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예,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한국적 개념으로 아, 저 사람 참 의로워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의롭다를 정의합니까? 뭐 선한 일을 했다든지 의인상이라고 또 있죠. 우리 사회 봉사상 중에 또 정직하다든지 의협심이 강하다든지 의롭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의롭다라는 기준이 시대마다 통념이 다르고 나라마다 근거가 달라요. 자, 유대인들은 의롭다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걸까요? 유대인들은 일절 다른 기준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게 의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이름에 수식된 이 의롭다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왜?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상황은 이렇게 덮어두고 조용히 파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에 가장 위배되거나 충실치 못한 태도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원본을 한번 보십시다. 띄워주세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정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다음 절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 요셉이 정말 율법대로 의롭다라는 수식어가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팩트상으로는 분명히 누군가 썸이 있었어요. 자기 정혼한 아내가. 그러면 일단 수사가 시작이 돼야 돼요. 누구냐? 탐문이 시작되면 이 여자는 공개적으로 이제 낙인이 일단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견이 되면 또 혹 범인을 상대를 못 잡으면 마리아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개적인 자리에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동리 사람들이 손에 돌멩이를 들고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에 충실한 것이고 유대 사회의 통념상 그게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저마다 이제 나머지 본문을 보면 돌멩이를 들고 치려고 씩씩거리고 있었죠. 여러분 그거를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게 아주 잔인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에 충실한 거죠? 율법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의로운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 누가 그랬습니까?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보관하고 율법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2장의 그 율법에 지금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준대로라면 마태복음 오늘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의롭다라는 말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기준 하나를 새롭게 들춰내야 돼요. 아, 그렇다면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의의 기준은 그 율법에 충실해서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사회적 통념과 의의 기준을 뛰어넘는 다른 의의를 말하고 싶구나.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과연 그 다른 의의가 뭐냐 말이에요. 오늘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마태가 기록한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구성 조건과 그 당시 사회적 통념상. 그러면 도대체 마태는 무슨 의의를 말하고 싶었는가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의의 기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이 말하는 의의보다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점점 모를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세요. 그럼 그게 무슨 의인데? 어떤 의인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정의를 앞서 하셨어요. 5장 7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복이라는 말이 의라는 말과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과 사실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의의 기준은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이에요. 이 긍휼만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의라고 붙들고 있었던 사회적 통념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를 뛰어넘는 의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바로 이 요셉의 의의를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의로움을 어디서 절정을 이루어내셨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한에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드러났던 예수님의 선혈이 흘렀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던 그리스도의 의의가 아니었다면 그 의의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었고 우리도 의인 될 수가 없었어요. 믿습니까?
바로 마태가 마태복음 전체를 걸쳐서 드러내고 말하고 싶었던 의의 기준이, 기초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 그래서 이 의는, 요셉은 의로 온 사람이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적인 율법의 기준으로 그를 공개적인 자리에 끌어내서 상대를 찾고 돌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은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덮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덮어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 구원의 그 단어 자체가 어떤 어근을 갖고 있는가 하면 덮다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덮어주다.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왜? 우리를 헤집고 따지기 시작하면 다 죽어야 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덮어주셨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긍휼이에요. 의예요. 마태가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의의 출처가 그겁니다. 우리 오늘날 법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는 말씀을 빙자해서 칼을 뽑아들고 상대를 난도질을 합니까? 비판과 비난을 쏟아냈습니까? 악플을 통해서 인격살인을 하고.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그 의의를 드러내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을 또 보십시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뭐하여?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현몽하여라는 말은 이 일을 어떡하나, 하나님 이 일을 어떡할까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잠이 들은 거예요. 현몽이라는 말은 꿈을 꿨다 그 말이에요. 꿈에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잠이 든 거예요. 지금부터 읽는 내용은 꿈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지 않아요. 왜? 계시는 오늘날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이라는 방식으로도 계시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시가 중단된 게 아니라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그 꿈에 계시된 내용을 들어가 보십시다.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네 아내, 여기 정확히 약혼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인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 마리아를 뭘로 호칭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아내로 호칭하고 있어요.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기 성령으로 됐다는 잉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곧 할 테니까 이건 좀 지나갑시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구약에 여호수아라는 뜻이죠. 예수는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고는 선지자의 글 하나를 주의 사자가 소개를 해요. 자, 그 부분을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제부터 좀 이렇게
복잡한 설명이 드려질 텐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러니까 바로 여기까지가 꿈의 내용이에요. 꿈에서 주의 사자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인용해서 계시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지금부터 이 꿈에서 계시된 이사야 선지자의 글 원본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절 한절 설명해가면서 오늘 마태복음과 좀 다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등장한 이름은 아스인데 왕이에요. 어디 왕이냐 하면 유다 왕이에요.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라 자체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쪼개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날은 북이스라엘 형제국가가 저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이제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해가 좀 쉽도록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을 아스가 듣고 성경에 보니까 아스의 이 마음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바람이, 그러니까 삼림이 수필을 얘기하는 거죠.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공포에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에게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음 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라는 말은 도와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도움을 청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줄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반응이 이상해요. 12절 다 같이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그런 위기를 지금 앞에 두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무슨 징조든지 구해라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뜻 받아서 감사합니다. 백만 대군을 좀 보내주십시오. 또 뭐 아람의 병사들의 눈을 좀 멀게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군사적인 다양한 도움을 말할 수 있을 텐데 유다 왕, 이 다윗의 집안이에요. 유다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구하지도 않겠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투가 어떻게 들리세요? 이야, 드디어 정말 신앙인 중에 신앙인을 만났구나. 이걸까요? 이게 히브리어 원본의 뉘앙스를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들이 사업을 하나 벌렸어요. 그런데 모양새를 보니까 말아먹게 생겼어. 위험해. 그래서 이제 집에 집사를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놈한테 가서 뭐 도와줄 거 없는지 이번에 아버지가 한번 확 크게 밀어줄 테니까. 아버지는 재벌 회장이에요. 게다가 아버지는 아들을 무척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보라 그래. 그랬더니 집사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들 녀석이
시큰둥한 게 뭔가 아버지한테 지금 틀려 있어요. 아니 됐어요. 필요 없어요. 그만 됐다 그러세요. 가서. 지금 사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있는 모습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 이거예요.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때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북이 동맹했던 아람보다 더 막강한 아수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게 더 현실적으로 확실할 테니까. 그 복심을 가지고 아유 됐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나는 징조도 구하지 않겠고 나는 그분 시험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 읽으면 무척 신앙 있는 태도 같지만 이게 사실은 신앙 있는 태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 그만 됐어요. 뭐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위기를 당할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니 뭐 이제 와서 됐다 그러세요. 이게 단단히 아버지께 삐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도와줄 마음도 있고 도와줄 실력도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됐다 그러면 아버지가 드디어 이 녀석이 철이 들었구나 이럴까요? 속이 상할까요? 에? 속이 상하죠. 그 다음 줄 볼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자 도와주고 싶은데 아들이 도움을 거절해. 그러면 아버지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괴롭히지 마세요. 아버지는 도움이 일어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구하는 게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스는 싫대요. 됐대요. 그렇게 추상적인 도움보단 하나님은 현실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현실입니까? 왜 한 사람만 계속 아멘을 해요? 응? 복음이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인용문을 예언하십니다. 7장 14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렵지만 또 성령께 의지해서 우리가 좀 들어가 보십시다. 그 맥락 속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라는 말은 계시를 할 거예요.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오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난 이사야에 인용된 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잉태한다고 돼 있어요? 처녀가. 근데 이 말이 히브리 말을 보면 알마라고 돼 있어요. 알마. 근데 알마라는 말은 어쩌죠? 이게 처녀라는 말이 아니고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처녀라는 말은 베툴라 따로 있어요. 그 단어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어쩌자고 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젊은 여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에서
젊은 여자라는 개념이 큽니까? 알마라는 개념이, 처녀라는 개념이 큽니까? 젊은 여자라는 개념이 큰 개념이죠. 젊은 여자 안에 처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시는 선명해야 됩니까? 희미하고 두리뭉실해야 됩니까? 선명해야 되죠. 선명해야 되죠. 근데 뭔 계시를 이렇게 펑퍼짐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쌀로 밥 짓는 소리 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쌀로 밥 짓는 소리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뻔한 얘기. 아니, 그러면 젊은 여자가 애 낳지 파파 할머니가 애 낳나? 이걸 무슨 징조라고 얘기를 하나? 계시라고 얘기를 하나? 그러면 이런 유의 징조는 숨기겠다는 의미입니까? 자세히 보여주겠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숨기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움을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는 감추어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베툴라라는 틀림없이 처녀라는 단어가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펑퍼짐한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너무 뻔한 얘기예요. 이게 뭐 쌀로 밥 짓는 얘기를 해? 그럼 젊은 여자가 애 낳지. 그 말로 의미로 보아서 이 말은 이걸 지금 뭔가 감추겠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아스에게. 왜? 계시에 대해서 수납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수백 년의 역사의 언덕을 넘어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에게 이 예언이 인용되면서 거기에는 정확하게 파르데노스, 처녀라는 단어를 썼어요. 동정녀,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여자. 그러면 요셉에게는 이 말이 펑퍼짐하게 보여진 겁니까? 선명하게 보여진 겁니까? 선명하게 들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것은 뭐냐 하면, 요셉이 이사야의 글을 처음 들었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는 신실한 다윗의 혈통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선지자의 글을 이미 듣고 읽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의 사자가 이사야의 글을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했던 그 내용이 오늘 자기 가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수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율법에 대한, 계시에 대한 수납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평소에 준비가 없었다면. 잘 보세요. 본문을 몇 절을 보시냐. 1장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떡하여? 바로 행하여. 행하여 그의 누구를? 정확히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에겐 계시가 감추어져요. 그런데 늘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있고 사모하고 기다리던 자에게는 그 계시가 열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선명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이 계시의 말씀의 현몽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붙잡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원칙과 법만 또 율법과 차가운 진리만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더 뛰어넘는 어떤 의의가 있어야 될까요? 긍휼을 베푸는 의의. 믿습니까? 예? 그 십자가에 나타난 의의를 드러내는 그 의의가 삼일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그 의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의의가 아니라 요셉처럼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해 있고 그 말씀대로 부둥켜 안고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 계시는 감추어집니까? 선명해집니까? 선명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흉위한 소문이 온 세상을 가득,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열면 가짜의 과장된 뉴스의 악플에 아주 이걸 한번 어떻게 갈아엎어야 될 텐데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 방법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포털 사이트를 새로 만드세요. 진짜예요. 새로 만들면은 놀라운 호응을 얻을 거예요. 왜? 이젠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이 가짜 뉴스에, 과장된 뉴스에, 자극적인 뉴스에 다 이젠 지쳐 있어요. 이럴 때 누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한 사이트를 만들어내세요. 어차피 그것이 세상을 사는 하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 방법을 선하게 활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이 악플과 가짜뉴스와 과장과 과잉의 욕망을 부추기는 이 자극적인 포털 사이트를, 그리고 이제는 이게 나쁜 권력이 돼 있잖아요. 에? 돈의 논리에 또 놀아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갈아엎어야 돼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전한 것, 이런 요셉처럼 마리아 같은 순전한 작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계시를 받으시고 그런 꿈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